유치원 아무것도 모르는 유치원 시절에 네. 그때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그냥 약간 그런 감정들이 가끔 떠오르잖아요. 아 그죠. 정말 좋아하던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. 그때 뭔가 진짜 뭔가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보통 유치원 때 생일 파티 같은 거 하면 정말 막 다 해놓고 유치원 친구들 다 모으고 유치원 선생님들도 막 계시고 해가지고 그쵸, 그쵸. 상 차려놓고 막 하잖아. 아 그죠. 그때 제가, 기분 진짜 좋은데. 네, 그때 제가 옆에서 그 친구한테 뽀뽀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. 뽀뽀를 했다고요? 뽀뽀를 했다고요? 야! 너 큰일 났다! 이제 큰일 났다! 야 유치원 때 성 약간 너무 성숙한 네. 거 아닌가? 아니 아니 그런 뽀뽀가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뭔가 좋아하는 마음에 그 친구 생일 선물로 뭐 해줄 거 없어요 해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다가 생일 선물로 뽀뽀를 보내라는 거죠? 네 그렇죠. 아. 보래요? 말 그대 진품 보래 입맞출겠나? 어 대단하네. 짠이 좀 뭉클한 있는데? 아, 아니야, 아니, 그러니까... 유치원 때 한 건데. 아니, 어마어마하네. 아, 억울합니다. 자. 유치원 때 그냥 했던 거야, 유치원 때. 야, 뭐...